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진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서실장인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 후보에 등록하면서 정치권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 일부 종목별 사무처장들이 유엔에게 추천서를 몰아주는 정치적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유성원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국가대행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 대표 비서실장인 유정복 국회의원이 출마해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은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아직 회장 출마 계획이 없고 출마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출마 선언 없이 지난 3일 국민생활체육회에 곧바로 등록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저 유 기자님한테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는 상황을 판단해서 제가 이제 뭐 하게 되면 출마 의견 저 의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할 거죠. 네. 하지만 후보 등록 자격 요건상 이력서 한부와 각 종목별 회장 및 시도연합회장 추천서 7장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유 의원은 무려 13통이나 많은 20통의 추천서를 접수하면서 정치적 세몰이를 했다는 체육계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추천서들은 각 종목별 연합회 회장들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유 의원과 처장들 손에서만 만들어진 문서라며 일부 회장들은 이를 거부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사무처장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회장한테 승인을 듣게 해서 갑자기 빨리 보내달라. 사무처장이 사무처장들이 이걸 이런 걸 보내고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야. 쉽게 해서 아까 말씀 대로 유정복 의원이 직접 나서서 나 저 생활체육회 후보를 등록하고 싶은데 지금 후보입니다. 회장이 된 게 아니에요. 후보들도 추천서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추천서를 좀 해주시오. 개인적으로 그렇죠.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 본인의 사무실에서 팩스로 후보자 추천서 보내온다든가 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유 의원이 그 회장을 무시하는 거죠. 종목 회장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지처장이 정책인 그 욕심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무처장이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19대 총선 새누리당 군포 지역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국민생활체육볼링연합회 지성모 처장과 극소수 인원이 기획 주도해 위원회 추천서를 대신 만들어주고 몰아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적으로 국채회가 이용당했다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생활체육하고는 뭐 거리가 먼. 그런 분이 갑작스레 생활체육에 수장을 하겠다 했던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그것은 그 뒤에 배경에 누가 분명히 생활체육에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총선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가까운 측근에 있는 아마 유정복으로 좁혀진 거 아닌가. 뭐 저희가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가 들어가서 그분이 그 이쪽에 나서게 된 게 아닌가. 이와 관련해 2년 동안 정치를 준비해왔다는 지성모 후보 측이 유 의원에게 먼저 찾아와 이 같은 제안을 했고 정치적 조건 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 국민생활체육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이제 뭐 나름대로 좀 누구를 모시고 했으면 좋겠을까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요청이 있었는 건 사실인데 그 사람이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제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자기가 어떻게 추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어떤 무슨 뭐 좀 나쁜 의미에서 뭐 뭘 하기 위해서든지 그건 제가 모른다 이거죠. 저는 불확실한 얘기를 알지 못하는 얘기를 갖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무슨 뭐 조건부 제시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는 얘기가 명확한 거고요. 뒤늦게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정복 의원의 추천서가 대필 문서로 만들어졌는지 조사와 함께 사실로 확인되면 무효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 민감한 시기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출마는 정치적으로 사조직화하려는 음모라며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런 후보자 측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조직이 생활체육 이 협회에 만한 조직이 거의 없어요. 대선 조직에 이 생활체육 조직을 이용하려는
그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번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거에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 체육단체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행태는 절대 안 된다. 전 4선 중진 의원인 장영달 국민생활체육 전국배구연합회 회장도 박근혜 위원장의 친박 계보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장 전 의원은 스포츠도 모르는 유 의원과 지 후보가 담합해서 엉뚱한 짓을 하려 한다며 추천서 거부와 함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원, 김재윤, 장병환, 이찬열, 안규백, 박우순, 전예숙, 최종원 의원 등은 8명의 공동명의로 유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결국 여대 야의 정치판 싸움으로 확대된 겁니다. 게다가 유 의원은 후보 등록 자격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취재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수한 회장 선거관리규정 5조 1항 후보 자격 요건에 의하면 후보자는 생활체육 및 관련 스포츠 분야에 크게 기여했거나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 후보자 자격 요건에 의하면은 회장 후보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생활체육 진영에 크게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자격 기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분이 유정복 의원이다. 하지만 유 의원의 체육활동 이력은 김포시장 당시 시장에 당선되면 자동인선되는 김포생활체육회장의 전부입니다. 제가 김포시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예. 김포시장을 신청했는데 김포시장이 체육회장인데 무슨 친박 경험을 해요. 그건 다 당연직인데. 아니 시장이 저 체육회장 아닙니까? 예. 유 의원은 후보 등록 접수 과정에서도 자신이 등록하지 않고 제3자인 위임장으로 대신 등록해 명백히 회장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7인의 추천인들만 필요한데 20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 몰이를 하겠다, 새 가시를 하겠다,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한 등록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가 행정력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유 의원이 출마 포기를 안고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후보 자격 시비에 대한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강하게 유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설사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자격 시비에 의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야 정치판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최종 국민생활체육회장 승인권을 갖고 있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뀔 전망입니다. 뉴스웨이 유성원입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정치적 오염에 휩싸이며 체육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체육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